건데 떠오르는 샛별 일병 박정수 이특입니다. 주성! 정말로 그 저의 임무가 뮤지컬이었었기 때문에 뮤지컬 하나만 보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정말 눈 뜨자마자 연습, 눈 감기 전까지 연습이었습니다. 뮤생뮤사였습니다. 뮤지컬에 살고 뮤지컬에 죽자. 그래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처음 하는 뮤지컬이었었기 때문에 또 국방 홍보원의 이미지도 군인의 이미지도 있을 뿐도 아니라 또 저 개인 박정수 이특의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작품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 가장 좋아합니다. 아, 인터뷰는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래서 인터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예전에 제가 그 사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이특 씨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?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방송하면서 풉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방송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있어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 해소였었고 또 행복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. 책 보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있어 보일 테지만 아직 제가 뭐 책을 읽는 그런 아직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제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또 좀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해야 할 빨래들이 또 산더미 같이 또 남아 있고 김무열 일병과 함께 청소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뭐 제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지금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저 고기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제육볶음 같은 거.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리고. 제가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. 그리고 초코파이는 초코과자는 사회에 있을 때도 많이 먹지 않았고 신교대에서 많이 먹게 됐던 음식이었었는데 그 초코과자를 얘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 대량으로 보내주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시멜로우가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구를 제가 지금 몇 바퀴를 돌아야 될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.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콘서트 하면서 제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라이브 생으로 하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녹화 방송 카메라가 있는 녹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매회 공연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새로운 감정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자신에게도 또 많이 놀랐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국방부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또 저녁 후에는 또 뮤지컬에 또 도전을 또 지금보다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그 서울 공연 막공 마지막 공연 때 사실 그 김무열 일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. 막공은 많은 배우들이 애드립을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우리 김무열 일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애드립을 너무 많이 쳤습니다. 저도 사실 방송을 많이 하면서 애드립이라는 걸 참 좋아했던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김무열 일병의 그 애드립 갑자기 그 6.25 전시 상황에 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엎드려를 갑자기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끝내 엎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보시는 분으로 더 즐거워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1막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막에서 그 저희와 함께 했던 그 미스터2를 하셨던 그 가수 박선우 배우님이 계십니다. 그분이 전화사 역할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합니다. 그때 함께 우리 7인이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제가 달려가서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명장면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. 선임들께 잘하겠습니다. 정지훈 상병님께서 그 분대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. 예, 정말 최고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옆에서 많이 수발을 좀 거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선임들이
또 저희가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그 일을 또 도맡아서 또 해야 될것 같고, 좀 많이 친해지고, 그 어울림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? 많이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지윤 상병님도 많이 반겨주셨고, 그리고 저와 동기인 그 이상철 유병도 많이 또 반겨줬습니다. 아, 지금 두 분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온한 사람입니다. 국방의 의무지, 제가 군대로 왔다고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, 그리고 6.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의미가 좀 많이 좀 퇴색이 되고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또 제가 널리 알리도록 하겠고, 제가 있는 2014년 7월 28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군인이 참 멋있구나, 그리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